드디어 하반기에 천복을 얻는 닭띠, 운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양력으로 6월 12월까지 닭띠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각 나이별 운세를 알려드리기 전에 닭띠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운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물운부터 말씀드릴까요? 올 하반기에는 기륭이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재물운에서 기란운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주체적으로 모든 일에 나서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나서서 본인의 권리와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냥 지나쳤다면 얻지 못했을 긍정적인 수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에서 흉을 최대한 피하려면 남의 것이나 큰 수익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것이 아닌데도 욕심을 부렸다가는 오히려 숨겨져 있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023년 하반기는 본인의 그릇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닭띠분들은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삼재가 끝났는데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본전만 찾는데 그치는 상황이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드디어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다 같이 흥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주변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냉정히 정리하실 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31세 계유생 닭띠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올해는 매사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해인데요. 즉흥적인 결정으로 각종 문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고민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제법 따르는 편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가진 것도 잃게 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1년 43세인 신유생 닭띠는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과 갈등이 있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 사업하는 분이라면 투자처가 되겠네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본인의 성과가 빛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평소대로 열심히 움직이기만 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장인이라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할 기회를 얻거나 또 사업가라면 규모가 확장되거나 입소문을 타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이나 업무 분야가 목재와 관련되어 있다면 운이 그다지 따르지 않으니 목재는 예외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69년 53세인 기유생 닭띠는 재물이 따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는 자기 개발에 좀 더 시간을 쓰는 게 좋겠는데요. 사실 재물운이 좋기는 하지만 아주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시거나 연수를 간다거나 또 본인을 위한 일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이로울 듯합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운의 흐름에 따라 본인이 받아들이는 크기가 다른데요. 올 하반기는 견식을 높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 좋지 않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설령 가족과의 대화를 하더라도 예의를 지켜서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별것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지만 의의가 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1957년 67세인 정유생입니다. 이 정유생 닭띠는 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는 상당 부분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원만히 해결하고 이전까지 골머리 썩었던 것들도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위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가능해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함께 궁리하고 힘을 합치면 추진력을 얻어 빠르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본인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45년 79세인 을유생 닭띠는 우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평소에 혼자라서 외로웠던 것도 친구나 배우자를 통해 모두 해소가 되어 더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친구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때이니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실된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 하지만 사람을 얻는 것에 비해 재물운은 썩 좋지 않은데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작은 지출이 종종 생기게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족한 운을 높여줄 개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끌어모으는 색상으로는 푸른색, 녹색이 좋습니다. 티셔츠, 지갑, 가방 등 모두 하늘색이나 초록색으로 맞추면 좋습니다. 반대로 흰색, 검은색은 운을 쫓아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닭띠는 잠을 자는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모두 보이면 안 되고 되도록 방문과 대각선 방향으로 주무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복 많이 많이 받고 부자 되십시오.